경기도 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증설과 예결특위 분리 요구에 반대한다. 정당한 명분 없이 당리 당락에 따라 의회 기구를 고무줄처럼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의장 선출 방법과 함께 상임위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의장 선출 방법은 회의 규칙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상임위를 증설하고 예결특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과 예결특위 위원수가 늘어나면 발언 시간이 늘어나고 길어지는 회의 시간으로 의원들의 이석이 발생하여 중복 질의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로서 전권을 휘둘렀던 10대 의회의 병폐일 것이다. 양당 간사가 발언 순서와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장이 위원들의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핑계로 이석하고 중복 발언을 일삼는 것은 성실한 의정 활동을 바라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인기 상임위의 의원들의 선택이 몰리고 비인기 상임위는 의원들이 외면하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8대에서 10대 의회까지 상임위별 위원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분명 상임위별 위원수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만큼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정의 모든 영역은 도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영역은 중요하고 어느 영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당내에서 대표단이 책임지고 조정해야 할 문제를 기구 증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당리 당락에 따라 의회 기구를 고무줄처럼 증설하는 것으로 일말의 합리성을 가질 수 없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주장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으로 상임위 증설, 예결특위 분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현재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맞춰야 한다. 증설과 분리의 필요성, 그에 따른 공간과 인력의 확보 방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락에 따른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조속히 원구선 협상을 마무리하여 산적한 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미연 이상입니다.